자, 오늘은 OI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실물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I 신상 이쁘길래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겨영이 분석을 그걸 제가 오너합니다. OI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요.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인기가 일본에서 많은 브랜드고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리트웨어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매니아틱하게 좋아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라주쿠 아시죠? 하라주쿠에 이제 라포레 백화점? 거기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분위기도 되게 예쁘더라고. 브랜드 결이랑 잘 맞춰서 인테리어 잘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브랜드인데 이번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OI 이번 시즌 어떤 제품 나왔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당당! 첫 번째로 볼 제품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MAO 항공점퍼 제품인데 OI의 특징이 다른 타사 브랜드 제품보다 재밌는 요소들이나 아이템들이 많아요. 포켓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사각 형태의 포켓이 아니라 마치 라이크 동전 지갑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 이런 것도 보셔도 뭐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OI 특유의 그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좀 시그니처 로고인가 봐요. 여기도 보통 브랜드 로고 이름 받고 싶으면 되게 어색하게 박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재원단에다가 중앙에 일자로 받고 신선해요. 요런 부분들이 요런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아우터가 숏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숏한 제품을 입을 때는 되게 이너를 신경을 잘 쓰는 편이 좀 스타일링을 할 때는 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저는 이거 광고잖아요. 제 생각인데 지퍼가 반대편으로 달려 있었어야 됐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열기가 쉽지가 쉽네요? 쉽네? 이거 지퍼가 부드럽구나. 그리고 이쪽 되게 소매 부분에서 들어가는 이 뒷부분 있죠? 여기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 마치 뒷편에서 보면은 이 팔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 라는 착각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어요. 다음 제품은 제가 입고 있었던 제품인데 내가 왜 맨 처음부터 이걸 입고 있었겠어? 괜찮기 때문이지.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좀 오버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트로 나와 있어서 스타일링 가이드가 다 공식 홈페이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앞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소매 부분도 그렇고 이 뒷부분도 그렇고 가운데다 이제 절개를 해서 좀 입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바텍을 박았어요. 입었을 때 살짝씩 벌어지는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감을 이제 흰색으로 처리를 해서 보여질 때 좀 더 이렇게 좀 극명하게 보이도록. 근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이. 제가 최근에 이런 디테일이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 전체를 다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런 패딩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이나 이렇게 소매 부분만 은은하게 들어간 디테일.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입어보시고 스타일링을 하시면 되게 재밌다.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만들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브랜드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사이즈가 프리사이즈로 밖에 안 나와요. 가능하면은 M라지 정도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 후디 제품인데 소재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니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을 시중에서 내가 막상 구하려고 하면은 막상 구하기 쉽지가 않다. 패턴 자체도 이 OI의 패턴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거 보면서 이거 신경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뒷부분에 이거는 소재랑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를 스타일링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단일로 입는 것보다 무조건 이너로 입을 거거든요. 이런 자켓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입어주면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실 때도 이 이너의 소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티셔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노출이 되는 부분이 아우터를 잠그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점에서 되게 남들과 다른 스타일링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스타일링을 하시면 또 재미나게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켓도 OI 제품의 자켓인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스타일링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가만 보면은 OI를 찌그러 놓은 형태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OI를 찌그러뜨려 놓고 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신경 많이 쓰네 라고 생각하고, 뒤에 보면은 별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있거든요. 보일 듯 안 보일 듯. 별이 되게 일본에선 인기가 많아요. 옷 디자인할 때도 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수요가 있어. 근데 별이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예쁘다 라고 했던 제품이 이 제품이잖아요. 근데 바시티 자켓 가격 싸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바시티 자켓이랑 좀 다른 형태예요. 형태는 같지만 이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냥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바시티 자켓의 형태 디자인의 자켓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단추는 그냥 같은 컬러의 똑백스 단추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부클인데 되게 얇은 형태로 들어가 있어. 기존의 OI 로고보다 바시티 자켓에 잘 어울리는 입체적인 로고를 이쪽에 붙여서 그냥 뭐 여기에다 붙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붙여놓은 형태가 센스 있다. 뒷부분에도 주사위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제품 봤을 때 뒤에도 당연히 부클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긴 가죽이에요. 그래서 뭐지? 응? 다른 게 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제품마다. 저도 리뷰할 때 되게 재밌는 브랜드이자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건 좀 작더라고. 그래서 내가 프리사이즈 말고 사이즈 전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조금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내가 입어봤을 때 이 카라가 상단에 있는 1번 버튼을 잠그지 않으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소재 특성상. 이게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입었을 때는 되게 예뻐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이드는, 이거 코디하실 때 1번 버튼 꼭 잠그고 코디를 해라. 그게 더 예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이즈가 하나고 숏한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체형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더 폭넓게 전개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리버시블 자켓인데, 그냥 지퍼가 달리고 끝난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밀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시보리 형태도 일반적인 시보리랑 다르게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그냥 일자 봉지 하나 했거든요. 그냥 시중에 흔히 있는 시보리보다 이런 거 되게 귀엽다고 느꼈던 포인트였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OI의 느낌이 너무 세게 들어가 있어. 근데 제가 원래 뒷판 이렇게 세게 들어가 있는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고 덜 빡세게 들어가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런 건 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고, 리버시블 제품이에요. 양면 제품인데 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체크로 해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한 사이즈 더 큰 거 있으면 더 뭔가 재밌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안쪽에 덮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걸으면은 오픈하고 그러면 짤랑스 짤랑스 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 이거를 여며줘야 덜 짤랑스 한단 말이야. 그치? 뭔 말인지 알지? 여기까지는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 다 체형이 다르시니까, 여기 좀 프리사이즈니까 여러분들 사이즈표 보고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디 제품인데, 뭐 후디는 사랑이죠.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후디 제품 중에서도 센스 있는 디자인과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원단의 뒷면인데, 원단을 시장에 보러 가거나 시장에 가게 되면은 디자이너들이 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뒷면을 까봐요. 여기의 퀄리티나 그 밀도가 그거를 봐야 어느 정도를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 밀도 굉장히 좋아요. 밀도가 좋게 나와 있는 원단입니다. 보통 이 원단이 열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근데 OI는 밑단 시보리랑 포켓에 나일론 소재를 넣어서 남들과 다른 느낌을 잘 살려보고자 노력한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보리가 되게 알맞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품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재밌는 코디 스타일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니트 베스트 느낌도 있는데 니트 베스트 여러분들 인기 많았잖아요. 근데 보면 딱 아시겠죠? 모델도 좀 작아요.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그 니트 베스트의 핏은 살짝 넉넉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 되게 귀엽게 코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넥 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과 이 어깨 부분에 이 들어가 있는 요게 귀여워. 너무 잘했어요, 이거 진짜. 요런 디테일들을 많이 고민하고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 되게 도트 느낌으로 들어간 요런 디자인도 되게 어색하지 않고 되게 조화로운 도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후디 제품도 있는데 차라리 저는 이렇게 빡세게 뒤에 프린팅이 들어갈 거면은 이렇게 플라워 디자인이라던가 이 OI를 좀 더 변형해서 나오면 더 어색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저런 식으로 좀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계속 다음 시즌에나 이렇게 나오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도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는데 여기 OI 있으면은 이걸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돌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핏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제로 이거 내가 아는 지인이 입었는데 이 친구가 입은 거 봤거든?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지에만 포인트를 주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팬츠 이것도 이뻐. 여기 들어가 디테일 봐봐. 되게 이런 입체적인 느낌을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찌청이라서 한겨울에 좀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 한 번씩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I 브랜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내가 선호하지 않는 류의 디자인도 있었지만 재밌는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옷을 스타일링 하실 때 재밌는 포인트를 많이 느끼고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은 저는 이번 영상으로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